옛날에는 다 휘두르고 살았어. 다 휘두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언론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이빨 빠진 호랑이나 마찬가지라고 봐. 근데 이 사람 사주에는 지금 죽었어야 되는 사주거든. 죽어야 되는 사주거든. 사주가 힘겹게 넘어가는 형국 어떻게 떼우고 넘어가랴. 지금도 역시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보는 건데 모든 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도 인물 한 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일단 이분의 생년월일은 네네. 45년. 45년생. 음력 6월 3일이고요. 정씨 남자분이세요. 정씨예요? 네. 옛날에는 다 휘두르고 살았어. 다 휘두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언론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네. 이빨 빠진 호랑이나 마찬가지라고 봐. 근데 이 사람 사주에는 지금 죽었어야 되는 사주거든. 죽어야 되는 사주거든. 아, 그래요? 응. 사주가 일시적으로 보면 죽었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네. 죽을 급이 넘어갔어. 고난도 있고 힘겹게 넘어가는 형국 어떻게 떼우고 넘어가랴. 지금도 역시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보는 건데 모든 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 아 그래요? 응. 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옛날 옛적 생각하고 살면 안 돼. 지금 옛날 옛적 생각하고 살게 되면 본인 낭패를 봐. 옛날 생각에, 옛날에는 진짜 솔직히 뭐 하루를 날다시피 했지, 이런 식의 말해서 다 자유지를 흔들고 날아가는 새도 잡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조금 한물 갔지 않았을까 싶으네. 이분 선생님께서는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JMS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 요즘 진짜 그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다큐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신도분들을 뭐 강간하고 그러니까 성추행하고 지금 보이는 게 없다니까 이렇게 나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2022년 10월에 부착됐어. 이제 징역 10년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 아 그래요? 죽은 사주나 마찬가지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천지를 자유지했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보이는 게 없어. 딱 막혀버렸어. 아까 그러잖아요. 딱 막혀버렸어. 말문이 막혀 내가. 이분 좀 성향이 좀 못됐지. 아니 천하를 휘둘러 정도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어 생각해봐.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봐. 근데도 그거를 그냥 절 아유 난 어이가 없어 그래서 머리가 아파. 나는 이 사람 딱 보는 순간 그래. 옛날은 어마어마했지만 네. 이 사람은 한물 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야 원래. 아, 그래요? 벌써 죽었어야 돼. 이 신을 이용해서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 선생님 사실 이렇게 신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뭐 기독교 쪽으로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이제 신도분들을 좀 성적으로 성착취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더러우니까 말 섞고 싶지도 않았다 않는다는 얘기지. 아니면 차라리 없는 사람을 취급하라는 얘기 해주는 거야. 아 그래요? 너무 더러운 사람이니까. 그 나이에 머리 아프다. 아유 지금 나이가 79살 돼가지고 이미 지금 아유 평탄하게 살아도 못다 살 형편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차라리 좋은 일하고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살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난 아주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난 할 말을 잃었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